자. 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도 많이 오셨네. 사실 오늘 본문은 과학자들한테 던지는 본문입니다. 과학자들이 내 본문 들으면 아주 좋아하는 획기적인 본문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아마 눈이 뜨일 겁니다. 아주 굉장히 내용이 있는, 깊이가 있는 본문입니다. 나는 과학자가 아니지만 인간의 인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묘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학조차도 다가갈 수 없던 부분을 나는 직접 내 몸에서 벌어진 상황을 가지고 이것을 과학으로 대립을 시켜보니까 아, 이런 현상이었구나 하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과학을 나에게 대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자연계에다 놓고 어떤 원리였구나 하고 대립을 시킨 것이고 또한 과학자들은 얼마만큼 인체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생명공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자료를 검색해 보면 자금의 과학이 인간의 본질을 얼마만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본문은 초과학적입니다. 인간 생명 그 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묘한 현상들을 과학으로 들어볼 수 없는 것들을, 더 다가갈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허황되지 않고 혹세 무면한 것도 아니며 인체과학 그 자체입니다. 생로병사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이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들도 나와, 나처럼 세포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의식 고통 없이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인류가 갖고자 하는 것이, 가고 싶은 것이, 얻고 싶은 것이 불로장생의 길입니다.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마음이란 고통 없이, 정신적 고통 없이 평화롭게 오래 살다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갖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학도 그것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고 종교도 그것을 향해 가려고 그러고 인간은 그곳을 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특정 신한테 그렇게 데려가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모든 인류가 그곳을 향해 가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결국 그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도 그것을 얻었고 부처도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얻었기에 그것을 일러줬는데 과거에는 과학이 없던 시대라 설명은 해줬지만 사람들은 과학이 아니라고 판단했겠지만 이제는 확연히 과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왜 문명이 그렇게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한테 제목이 호흡수를 줄이고 분압을 높여라 라는 제목인데 이게 요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로병사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오늘 내가 풀어서 볼 테니 여러분이 듣고 또
또 여러분의 몸에서 직접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잘 관찰해서 어느 방향으로 향해서 수행해 가야 된다는 것을 감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매년 매번 이렇게 법문을 하려고 하면 이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논문이 나와요. 내가 언제부터가 여러분을 했지? 나의 법문이 앞으로 많은 과학자들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 근데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시면은 2007년 텔로미어 길이에 대해서 나오지.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다 닳고 없으면 더 이상 세포는 분열을 일으키지 못해서 수명이 다해서 죽어간다. 나오잖아. 그 텔로미어 길이를, 짧아진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하는 데 있어서 명상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또 밝혀냅니다. 다시 말해, 좌선이, 응? 명상이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하고 그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하는 영양분 효소를 30% 이상 증가시킨다는 것이 과학 논문에 발표됩니다. 이것을 최근에 내가 또 압니다. 이 내 동영상 말이지, 여러분들 보기에는 하찮아 보여도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 이 자료도 독일에서 나왔어요. 독일에 있는 우리 회원 하나가 한국에서 영남대, 아마 이분도 이 동영상 올라가면 바라볼 거다. 영남대 나와서 독일로 건너가서 요가 수행을 통해서 지금 요가 강사로 계시는 분인데 그 요가협회의 논문을 쓰기 위해서 발표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가 우리 수신오도로 흘러들어와서 그 수신오도의 나의 동영상을 보고 자료가 필요한 것을 좀 보내달라서 보내줬더니 그분이 독일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명상이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나한테 보내온 거야. 자, 이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수행이, 거기에도 이한 얘기가 나와. 얼마나 과학적인 것을 보시고 또 세계 무수한 과학자들이 얼만큼 인체에 깊게 접근해 있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알아둠으로써 수행이 기틀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요 자료 잘 보세요. 요거 독일에서 건너온 자료입니다. 요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거. 그레버 짜른 교수라는 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이걸 구성해가지고 명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포의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텔로미어의 변화를 연구합니다. 하나 여기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텔로미어 길이 얘기했지. 그러니까 명상이 텔로미어 길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벌써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표 나왔지. 다음 읽어줘. 3개월간 명상 모든 대상들을 선정하여 연구와 그들은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3개월간의 명상 후 연구 대상자들을 상대로 텔로머라지 염색체가 짧아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소의 양을 측정했다. 결과 3개월간 명상을 한 사람들의 텔로머라지 효소는 처음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다음 연구 결과 2. 3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집중적인 명상을 시켰고 명상 전과 명상 후에 텔로미어의 길이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연구진은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다. 30명 중 26명의 텔로미어는 정말로 길어져 있었다. 결론, 결국 인간의 삶의 길이는 그 사람의 심리와 직결되어 있다. 다야. 이번에 독일에서 보내온 그 김경란 회원이 보내준 글이지.
이게 지금 대학에서 연구한 발표했는 자료입니다. 명상이 인간의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해준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더 깊게 지금 연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과학자들이 모르는 못 바뀌는 게 이걸 내가 줘야 되잖아, 팁으로. 단순히 30명을 대상으로 30명은 명상을 시키고 30명은 명상을 시키지 않았더니 명상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명상을 했는 사람이 즉 텔로머라제 효소가 30% 증가를 했고 여기에다가 26명이 실제로 텔로머라의 길이가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다. 이 논문 이렇게 대단한 거거든. 이게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다는 이 말은 생명이 연장됐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생명공학자들이 인간의 수명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텔로미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DNA 즉 염색체 끝에 달려 있는 이 텔로미어가 닳아 없어지면 인간의 세포는 더 이상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 세계 공통적인 과학자들이 논리. 자 그렇다면 텔로미어의 끝 염색체 끝에 달려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했다 명상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조용히 하고 정신적 의식을 고요히 하고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생명을 길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 말이나 그럼 석가모니가 나홀로한테 자세를 곧게 세우고 마음을 정리한 다음 호흡을 천천히 하고 천천히 관찰하고 천천히 내쉬고 천천히 들이세라 깊게 들이키고 천천히 내쉬라 그렇게 하면 거듭거듭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한 얘기하고 뭐가 달려 그리고 이 과학자들은 명상이 그렇게 좋다 이완이 그렇게 만들었다 결국 명상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의식을 고요히 하고 한 곳에 집중을 해서 수행을 했더니 몸이 릴렉스 되었다. 몸이 릴렉스 되니까 텔로머라제 호소가 증가를 했다. 또는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다. 이건데 단순히 명상을 해서 이제 그렇게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양반들의 그거 찾으려고 그럴 거예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는지 효소가 더 많이 나왔는지 이거 지금 밝히려고 또 연구하고 있어. 이제 내가 오늘 팁을 주는 거야. 그 어른한테. 그런 저 연구 학자들한테 내가 팁을 주는 거야. 그 팁이 오늘 바로 호흡수를 줄이고 분압을 높여라야. 호흡수를 줄이고 분압을 높이면 반드시 몸이 릴렉스되고 텔로미어, 텔로모라 길이가 길어진다. 자, 그 원리는 이렇다. 먼저 세포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알면 거기에 적절하게 조건만 맞춰주면 세포는 끝없이 분열을 일으키면서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입으로 먹는 음식과 코로 들어가는 산소예요. 그래서 이 양질의 산소를 세포한테 깊숙이 갖다 줄 수 있는 시스템만 가지고 있으면 텔로미어 길이는 계속 보존한 채, 즉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텔로미어 길이는 그대로 보존한 채 계속 분열을 일으켜서 생명을 연장시켜 사는 거. 이거거든. 자, 그렇다면 산소를 어떤 방법으로 넣어줘야만이 그 세포가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지 않고 보존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답인 거야, 이제. 이걸 과학자들이 모르는 걸 난 알아냈다는 거잖아. 그거 알아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산소를 넣어보니까, 그렇게 공급해주니까 나의 세포 속에서 텔로미어 길이가 늘 길게 보존되어 있더라. 어떻게 알아? 세포 조직 대부분 나온다.
이게 과학이 그만큼 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어른들이 나 같은 사람 모자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 딱 만나면 호흡, 길이 응? 또는 분화, 이한 상태 이런 걸 체크를 하면 아 결국 명상을 통해서 호흡의 길이를 길게 했구나. 명상을 통해서 몸이 릴렉스 되니까 호흡이 깊게 됐구나. 호흡이 깊어지니까 분압이 높아졌구나. 분압이 높아진 몸이 릴렉스 된 상태에서 분압이 높아지니까 그 산소가 깊숙이 세포한테 전달해졌구나.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입 속에 몸 속에 텔로머라제 효소가 구석구석에 막혀 있다가 몸이 릴렉스 되니까 그것들이 쏟아져 나와서 텔로머라제 효소가 30% 증가된 거구나. 이거 뭐 빡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몸이 릴렉스 된 사람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모델이 이 세계 지구상에 없어. 이런 사람 못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내용 그래 요거야. 2017년 12월 7일 독일 아르테 방송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요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이거 2000년 초에 2000년 초에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 크레버 짜리는 것은 명상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유명한 생물학자와 유전자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구팀을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명상이 인간의 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들은 30명씩 두 팀을 짰고 한 팀은 로키마운틴에서 정기적으로 명상을 했고 다른 한 팀은 명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30개 이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이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 연구팀은 명상이 세포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의 목적은 세포의 염색체 끝 텔로미어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세포는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그 염색체 끝은 도호막으로 감싸여져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염색체는 점점 짧아지고 결국 세포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다. 세포의 염색체는 인간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염색체 끝이 짧아질수록 인간의 유전자는 소멸되고 우리의 머리는 하얗게 변하고 주름은 늘어나며 병에 들게 된다. 만일 인간이 규칙적으로 명상 수업을 계속하면서 우리 몸을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한다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우리 몸 세포의 염색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가 그 목적이 됐다. 그들은 명상에 들어가기 전 전과 3개월간의 명상 후 연구 대상자들을 상대로 텔로머라제 염색체가 짧아지는 것을 감지해주는 효소의 양을 측정했다. 그 결과 3개월간 명상을 한 사람들의 텔로머라제 효소는 처음보다 30% 이상 증가해 있었다. 이 연구 결과로 정기적인 명상은 우리 인간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준다는 결과가 증명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이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만 만족하지 않고 과연 염색체의 끝이 정말 길어졌는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3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집중적인 명상을 시켰고 명상 전과 명상 후에 텔로머라의 길이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연구진은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었다. 30명 중 26명의 텔로메라는 정말로 길어져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결국 인간의 사용의 길이는 그 사람의 신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결과를 내렸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캘리포니아 대 연구팀들이 독일 방송에서 방송된 내용을 뭐 김경란 회원이 번역을 해서 보내준 겁니다. 결국 함축 시키면 명상을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은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텔로머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것이 입증됐고 이 연구팀들은 결국 명상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텔로미어 길이를 보존해 주시면 생명은 가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된 거예요. 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을 연구하겠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요 캘리포니아 대 연구팀들한테 나의 논문을 보내주라고 얘기해서 이걸 편집을 해서 영어 번역을 해서 그분들한테 바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 대학의 연구팀들한테 바로 넣어주면 목표를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를 빨리 알 거야. 그런 사람은 없을 테니까 완성된 사람은 없을 테니까 나의 체험을 넣어줌으로써 어디를 연구에 들어가라고 내가 일러주는 거거든. 그것을 내가 법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보자. 명상가들이 저 텔레미어 길이를 길게 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명상가들은, 명상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보다 텔레미어 효소가 어떻게 더 많이 녹을 수 있을까? 어떤 원리로? 명상을 했을 때 무엇을 몸을 변화를 시켰길래? 요게 지금 포인트거든? 이제 저 과학자들은 저걸 찾으려고 할 거야, 이제. 그래서 요것을 내가 함축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잘 봅시다. 그러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수록 생명력이 길어진다? 그러면 요 표를 한번 볼까? 산소의 분압이 길면 생명이 길고 짧으면 생명이 짧아진다는 거. 요 또 하나 과학자가 나왔죠. 산소의 분압이 10대에는 103, 죽음이 갖고 온 90대에는 62. 뭔가 연관성이 있지. 명상을 통해서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진 보존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 긴거하고 산소 분압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 말, 이걸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0대의 산소 분압, 20대의 산소 분압,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산소 분압은 떨어져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산소 분압은 점점 떨어진다. 자, 그러면 산소 분압이 왜 떨어지는가? 산소 분압은, 분압이란 무엇인가를 보자. 이 대기 중에 우리 인간이 대기권에는 1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1기압은 1013헥토파스컬, 수원주로는 760mmHg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공기 속에는 질소, 산소, 기타 성분이 들어있는데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질소고 약 78% 정도,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산소가 20.98%, 나머지 기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산소예요. 이제 760의 압력 속에, 이 압력 속에 산소가 들어있는 것이, 산소가 156 정도가 된다 이 말이야. 이 공기 종이는 질소를 빼놓고 나면 거의 나머지는 산소예요. 이 산소가 우리는 인체 세포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얼마만큼의 압력으로, 얼마만큼의 양질의 산소를 세포한테 갖다 주느냐를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텔로미어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살려면 산소를 세포들이 늙지 않게끔 갖다 주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아야 돼. 어떻게 호흡을 해야만이 산소한테까지 깊숙이 갖다 주는가, 세포한테까지 갖다 주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부득불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 이제.
762속에는 산소의 분압이 156 정도가 들어있다. 이 156이라는 이 분압이 폐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딱 들어가서 요번 대기압에는 산소가 158mmHg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요 분압이 폐를 통해서 이 폐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 좌심실까지 딱 도착했을 때 158이 다 들어가느냐 얼마가 들어가느냐를 보죠. 보니까 여기는 100mmHg가 들어가. 대기 중에 158이 되던 분압이 폐를 거쳐서 심장에 가서 딱 체크를 해보니까 100이 100으로 줄어들었다. 58은 어디로 도망갔나? 대기 중에 158이 폐를 거쳐서 여기 왔으면 여기도 158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158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으로 줄어버렸다. 자, 여기 이거 여러분이 빨리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붙어있다. 아까 연령별로 봤을 때 10대가 얼마 나왔어? 103까지 나왔지. 10대의 많은 양을 빨아당기는 10대의 폐포에도 158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3밖에 안 나왔잖아. 그렇다면 이 100 중에 58은 어디로 도망을 가나? 공기 중에 분압 158을 빨아당겨서 들숨을 했어. 그러면 그것이 폐를 거쳐서 심장으로 딱 흘러 들어갔을 때 아까 그 100이라는 숫자는 심장에서 동맥으로 나오는 그 피를 딱 조사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체크해 본 거야. 체크해 보니까 158이 들어가는데 100으로 줄어들었다. 58이 어디 도망갔나? 이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가지고 밝혀 놓은 거예요. 여기에 생로병사의 핵이 스며들어 있다. 이것은 일정한 수치가 아니라 사람마다 똑같이 100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이 수치는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점점 밑으로 떨어질수록 죽음은 아까 가까웠지. 90세 되는 노인의 분압이 아까 60, 70으로 떨어졌지. 결국 이 수치가 떨어지면 158의 숫자가 100에 머물지 않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면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을 이제 핵심으로 알아야 되는가.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왜 이것이 줄어들었는가를 158은 왜 100으로 줄어들었는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을 높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오늘의 핵 포인트다. 이 과학자 여러분들도 요거 알아야 됩니다. 자, 보자. 이제 우선 짧은 숨. 짧은 숨이라는 것은 분당 20회 정도를 했을 때 1분에 대부분 사람들이 호흡이 18에서 22회 정도 하는데 평균치를 놓은 거 내가 20회를 봤을 때 한 번 들어오는 들숨의 양이 500cc를 보고 분당 20회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또한 긴 숨 볼까? 한 번 들킬 때 1000cc를 빨아당기고 분당 호흡수를 반으로 줄었을 때 인체는 어떤 변화가 올까?
긴 숨, 호흡수를 분당 6초로 봤을 때 산소의 분압은? 이거 내가 낸 수치냐? 이제 이거 과학자들이 조사하면 나온다. 일반 사람들이 호흡은 분당 20회 정도를 하는데 1회 호흡이 500cc로 봤을 때 500cc로 봤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분압, 산소의 분압은 100m로 떨어지지만 분당 호흡을 6회로 하고 한 번 들이키는 숨을 1000cc로 가상을 했을 때 산소의 분압은 115로 올랐습니다. 세포가 원하는 것은 이 산소의 분압이에요. 호흡의 횟수가 아니라 호흡의 횟수가 아니라 산소의 분압이야. 숨 짧은 숨 자주 익히는 사람들은 이 수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 호흡수를 분당 6회로 하더라도 한 번 빨아들이는 호흡의 양이 1000이라고 가정하면 봐라. 1000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760 곱하기 1000 해봐. 1000cc 중에 산소가 21%니까 21% 곱해봐라. 얼마나? 에? 210이 나오지. 이게 폐를 거쳐 저기 왔을 때, 신장으로 왔을 때 수정실은 약 115의 밀리미리 Hg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분압이 높아지면 피 속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호흡수를 넓히려면 호흡수를 어떤 사람의 호흡이 분당 호흡수가 6회로 되고 어떤 사람은 20회가 될까? 결국 흉부가 함몰된 사람은 호흡수를 늘려서 산소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흉부가 이완된 사람은 호흡수가 적더라도 한 번 양이 많은 양을 빨아당겨서 분압을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경직된 사람이 호흡수가 많을 것이고 이완된 사람은 호흡수가 줄어들 것이다. 결국 명상이란 의식을 고요히 하고 호흡을 천천히 해서 산소의 분압을 높여주고 몸이 릴렉스된 상태에서 양질의 분압이 높은 산소가 깊숙하게 세포한테 갖다 주니 세포는 계속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텔로모어의 길이가 길어졌던 거 아닌가? 또한 몸이 릴렉스됐다는 것은 즉 산소가 분압이 높았다는 것은 몸이 릴렉스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몸이 릴렉스 되면 이 침샘 각종 분비물 침샘에서 텔로모어의 호소가 분비량이 양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염색체 끝에 달려 있는 텔로모어 길이를 길게 해주려면 반드시 그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이 분비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양이 늘어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이 양질의 산소를 폐포를 높이려면 호흡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호흡을 천천히 하려면 흉부가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158에서 이 심장으로 건너왔을 때 이렇게 들어와서 폐포를 거쳐서 피가 좌심줄로 딱 갔을 때 한번 보자. 이 관계를
긴 숨을 분당 6회를 빨아당기니까 여기서 공기가 들어와서 158이 들어와서 폐포를 거쳐서 이렇게 심장을 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흘러갔다. 자, 이 좌선치를 도착하니까 이제 110mm의 지지가 되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이 폐포가 말이지, 이 폐포가, 이 폐포는 꽈리 같이 생겼는 이 폐포예요. 이 폐포를 쫙 깔아버리면, 평평안하게 깔아놓으면 테니스 코트, 테니스 코트의 약 반쪽, 반쪽 테니스 코트만큼 넓어. 농구장, 농구장 그 반 크기만큼 넓이가 그만큼 큰 거야. 약 70평방미터가 돼요. 이 폐포가 쫙 넓히면. 이 폐포가 많이 커져 있어야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기를 빨아들여서 깊숙이 여기까지 전달할 수 있는 거죠. 폐포가 일반 사람보다 반밖에 안 된다면, 이 꽈리가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면적이 요 반밖에 안 된다면, 산소를 빨아들이는, 즉, 분압을 높이는 확률이, 분압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짧은 사람은 반드시 폐포가 적었다, 이 말이에요. 폐포가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흡시가 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 섞이는 과정을 한번 볼까? 왜 이 100이라는 숫자가 줄어드는지. 자, 짧은 숨. 자, 봅시다. 짧은 숨. 한번 돌려봐. 숨이 들어왔어. 숨이 들어왔어. 여기까지 돌아왔어. 숨이 들어왔어. 자, 다시. 자, 이 색깔이 지금 숨 들어오는 거야.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피가 나가는 거고. 심장에서 몸으로 가는 거고. 다시 여기서 한번 들어볼까? 다시 봅시다. 여기. 숨 들어오는 거. 잘 봐요. 자, 뻘은 거 이거 봐. 맑은 공기가 들어왔어. 이때 폐포의 분압이 100이야. 심장으로 흘러 들어왔어. 폐포가 95로 줄어들었다. 동맥을 운동할 때도 95, 이 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 요거 잘 봐요, 요거. 이 빨간 거 이거. 이제 나를 봐요. 숨이 들숨을 할 때 이 기도에서부터 이 폐포까지 여기에 들어 여기까지 조금 더 스톱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 속에는 무엇이 차여 담겨져 있었을까? 자, 이 빨간 건 새로운 들숨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지금 뭘까? 흰 부분은. 앞전에 날숨 할 때 다 나가지 못하고 정지되어 있는 거지. 그게 뭐예요? 그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새로운 158에 공기가 들어와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쭉 밀어 이었더니, 여기 와서 자심질로 와가지고, 이 폐포에 배기 되는 이 피 속에 배기 들어있는 이 산소가 여기 와서 희석이 딱 되겠지. 심장이 와가지고, 희석이 됐을 때, 또 한 번 이 속에 잔류되어 있던 이산화탄소하고 또 희석이 한 번 되는 바람에 산소의 분압은 또 떨어진 거야. 여기서 1차로 떨어지고 2차로 여기 와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세포한테 갖다 주는 최종적인 페퍼의 최종적인 피 속에 산소의 분압은 95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짧은 숨일 때 그래? 500cc를 빨아당겼을 때? 그렇다면 요 밑바닥 이 흰 부분을 흰 부분은 이제 그럼 긴 숨을 한번 보자. 긴 숨을 한번 보면 또 달라진다.